윗사람한테 비는데 살려달라고? 살려달라고? 네, 안녕하세요. 전공신당입니다. 요즘 네? 정치계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누구? 바로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인데요. 오늘은 이분 사주를 놓고 과연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, 진짜 누군가 원하는 것처럼 조기 사퇴를 하게 될지, 아니면 잘 해결해서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, 부터 해서 경제 위기에 정말 올지까지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. 사주 불러드릴게요. 네. 네. 올해 삼재네요. 이분 삼재야. 김진태 이 사람 있잖아요. 이 사람 약간 좀 뻔뻔? 뻔뻔해.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? 뭐 이렇게 내려온다? 뭐 사퇴한다? 네. 응. 아, 일단 이거 들을 때 동자가 얘는 무조건 내려올 거야. 무조건 내려올 거야. 근데 내려오는데 해결도 못하고 내려와.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뭔지야. 경제 위기 이걸로? 이걸로 해서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. 참 무책임하다. 이 사람 말도 많은데? 본인이. 본인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. 나 이 사람 있잖아요. 네. 이 사람 이거 이 사람 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. 뭐. 그거 있잖아. 청문회? 감사? 감사? 감사. 어, 감사. 감사?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동자인데 그냥 그 이름은 몰라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막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? 뭐 문제가 많아요. 응,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? 근데 이분 감사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거 감사하지 않아? 이 정도면은? 글쎄요, 이제 하게 되겠죠? 이 정도면은? 내가 보기에는 막 비는 모습이 보여. 윗사람한테 비는데 살려달라고? 살려달라고? 막 그렇게 막 그런 비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? 이 사람? 근데 이 사람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. 문제가 많아요? 동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 문제가 꽤 많은 사람이야. 이거 지금 대표적으로 레고랜드? 네. 그게 나와 있잖아.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. 그래서 이 사람 감사해야 될 것 같아. 그냥 요거 하나로 해가지고 그냥 뭐 사퇴해라 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어. 다른 거는 다 덮어줄 테니 다 이거 하고 큰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.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는 모습이 자꾸 보여.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? 사퇴할까 안 할까? 사퇴한다니까.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묻고 사퇴할 거야.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? 정치 인생, 정치 난 머리 너무 아파. 정치? 에휴, 좋아질 것도 없고. 나빠지면 나빠졌지. 근데 그 심각한 경제 위기 제2의 IMF? 네. 그것까지는 안 올 것 같아, 내가 보기엔. 근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데? 이거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아. 네. 그러면, 지금 이제 김진태 도지사님 이제 도지사까지 올라갈 정도면, 정치 인생 또 한 번 많지 않으셨단 말이죠. 나 어딜 나오려고 하냐. 이번에 물러나시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드시다. 못 나와 이 사람. 지금 이제 그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선생님 처음 볼 때 삼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. 삼재 팔란 다 겪고 있잖아 이 사람. 삼재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? 그럴 수도 있지. 삼재 팔란으로 다 그럴 수도 있고 내년까지 이 사람 안 좋아. 2년 나 2년 봐. 2년. 내년 내후년. 올해는 어차피 그거 터졌잖아. 그걸로 인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 사람 운이 안 좋아. 그냥 자중하고 있어야 돼. 뭘 이렇게 또 어디 뭐 나온다 뭐 하지 말고 자중하고 있으라 그래. 잊혀질 때까지. 네, 오늘은 네. 이제 그 요즘 한창 네. 정치계 이슈가 되고 있는 네. 강원도지사 네. 김진태 도지사님의 사주를 풀어봤는데요. 네.
아무래도 삼재 탄란을 너무 제대로 겪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 오늘도 고생 네,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